차누님이 미스터 트롯 예심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스타킹에 출연했을 때와 같은 작가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. 그때 있던 작가님 거의 대부분이 제가 15년, 16년 전에 스타킹 나갔을 때 그 작가님이었어요. 그때 찬호님이 처음에는 수은 등 진정인가요? 남자라는 이유로를 불렀는데요. 작가님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수은 등을 불렀는데 진정인가요를 불렀는데 한두 명은 자고 있는 것 같고 남자라는 이유를 불렀는데 그때 한 작가님께서 진또배기를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한 작가님이 제가 찬원씨 중학교 때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진또배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? 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진또배기를 불렀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찬원님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스터 예심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집으로 돌아가서 야 나는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이거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터 예심을 보러 와라 연락이 온 거예요. 자 그런데 이때 그리고 그때 마스터 예심 선곡을 위해 아버지께 여쭤보았을 때 다른 곡보다 진또배기가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찬또배기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마스터 예심 노래를 본인이 정해요. 이때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죠. 나는 솔직히 좀 슬로우한 찬성형 가수 크게 요하는 곡으로 승부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수은등을 듣고 진성형가요 남자라는 거 진또배 그래 누구냐 그 노래를 해라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진또배기라는 노래로 지금의 찬또배기가 되었습니다.